오늘의 말씀 한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생각보다 전쟁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정유주들도 시장의 든든한 주도 테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지기 때문이겠죠. 한국 석유를 오늘 저희는 대표 주식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말씀 한 판에서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나오셨고요. 오늘은 레드 우드 파트너스의 최진혁 팀장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팀장님 오늘 저희 광장시청자분들 처음 뵙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국면에서 아마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여쭤봤습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시간외에서 130달러를 돌파해서 갑자기 10% 넘게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앞서서도 저희 한번 한 차례 BOA에서 200달러까지 전망하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말씀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자, 이렇게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은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을 어느 정도나 전망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희 이성웅 이사께서는 국제유가 더 가냐는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갈 것 같다. 최진혁 팀장께서는 단기 상승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추가 상승이 얼마나 더 가능하고 시장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유가를 예측함에 있어서 네네. 가장 키팩터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수요와 공급, 수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산업이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고객사들의 수요가 커지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있고요.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외부 변수 요인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움직인 게 그 외부 리스크로 인해서 배럴당 100달러 이하에 있던 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공급적인 부분으로 해서 한 130달러까지 증가를 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현재 공급적인 측면에서 가능성까지 부여를 하면서 이 정도까지 유가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변수에 따라서 추가적인 요인이 결정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변수 요인이 왜 생겨났나 그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 천연가스와 관련된 부분이 제일 큰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예. 노드스트림 이렇게 유럽과 러시아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이 천연가스의 패권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리스크가 더 크게 불거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해서 파생돼서 산업들이 지금 뭐 조선업종이라든지 해운업종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심에 있는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러한 국면에서 추가적으로 외부 변수의 제거가 없다고 하면 배럴당 15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변수 자체는 두 가지 요인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에서 먼저 말씀드린 외부 변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거나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폭은 좀 둔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키로는 셰일가스 채굴 여부입니다. 예전에 저 2008년 정도 본격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한 13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글로벌적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셰일가스 채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때 현재 BEP 같은 경우는 많이 낮아져서 한 배럴당 40달러 수준인데 아직 본격적으로 채굴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지금 뭐 미국과 관련된 중심된 셰일 업체들이 거의 도산 위기까지 갔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현재 국면에서는 본격적으로 채굴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채굴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유가는 약간의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외부 변수를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 이 최진혁 팀장께서는 단기 상승을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떤 근거로 단기 상승? 아무래도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이제 큰 이유로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국제유가 상승도 그렇고 이제 그 이 리스크 자체가 워낙 단기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코로나 이슈도 지금 단기적으로 가지 않고 옛날 뭐 저희 이제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제 굉장히 단기적으로 갔던 이유들이었는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장기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경제 리스크에 계속 타격을 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지금 이제 뭐 JP 모건이나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그리고 경제 전망에 있어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3월에 곧 있을 저희 네, 그 FOMC요. 네, FOMC에 따라서도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25DP도 상승을 했고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는 지금 유가가 계속 200달러까지도 계속 간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지금 200달러까지는 간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15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종목들도 보면은 충분히 지금 고점 대비 좀 많이 올라간 상태고 지금 충분히 유가가 지금 200달러까지 간다라고는 보기는 조금 힘들다고 지금 다소 보고는 있고 한 150달러 부근 때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150달러까지는 추가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 분의 전망이 입을 모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장주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자 저희 이성욱 대표께서는 유가 관련 대장주를 한국석유와 SOE를 꼽아주셨고요. 자 저희 최진욱 팀장님이시죠. 네. 저희 성함을 틀리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여러분 최진욱 팀장님이십니다. 최진욱 팀장께서는 유가 대장주를 역시 한국석유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 관련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어려운데요. 네. 이미 많이 올랐고 또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말씀하셨듯이 극적으로 또 국제유가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인데 네. 또 오르는 걸 보면 이제야 들어가도 괜찮은가 뭐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그런 저 같은 고민을 하는 투자자분들께 네, 저 이사님께서 뭐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유가라는 원자재 가격 예측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뭐 150달러를 간다, 200달러를 간다 이거는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부분 왜냐하면 이게 수요에서 촉발된 부분이 아니라 예. 공급적인 측면에서 촉발됐는데 이 공급적인 변화 자체도 외부 변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이게 이루어졌다 보니까 예. 이러한 요인이 지금 뭐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무작정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뭐 150달러를 간다 이거를 예측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게 유가가 오늘 그 개장 전에 선물이 10% 상승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근데 가격이 가장 강하게 상승한 게 한국 석유라서 일단은 테마적인 대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전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상승폭이 예. 저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접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유가 상승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이제는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SOE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그 시장에서 전체적인 그 점유율이라든지 생산율을 이제는 살펴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가 정유 생산이 글로벌의 6.6%로 3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3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러시아의 정유의 소비는 유럽 쪽의 정유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유럽의 정유업체는 가동률을 하락을 할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서 돌릴 수가 없겠죠. 네, 이 부분에서 그렇다 보니까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의 그 정유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이게 또 그렇다고 하면은 공급 요인으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유가 주가의 상관계수가 높은 걸 저희가 찾아본다고 하면은 주가를 조금 더 가깝게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정제 마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뚜렷하게 움직이지 않던 정제 마진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가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입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 정제 마진과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고 하면 아직 대형 그 정유주들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SOE를 살펴봐도 되는 구간으로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근거 자체는 주가만 놓고 살펴본다면 저희가 한 가지 테마 요인이 촉발됐을 때
먼저 관련된 베타가 큰 종목이죠. 뭐 한국 석유라든지 이런 종목이 먼저 상승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형주군들이 뒤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테마보다는 S-OIL 접근이 낫다라고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S-OIL 현재 3% 넘게 오르면서 92,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어요. 자, 이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테마주로 엮여서 함께 오른 것도 맞지만 아직 국제유가의 상승분을 정제 마진이 오른 것이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걸 떠나서 어떤 실적 측면에서 충분히 지금 접근할 만한 자리다라고 네. 정리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용기 있게 잡아도 괜찮을까요? 그 S-OIL 같은 경우는 예.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가격적으로 놓고 보면은 오늘 갭 상승을 해서 약간의 상승을 네. 반납하는 구간이기도 네. 해요. 그다음에 그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게 차트는 가격을 녹여내서 미리 반영은 하지만요. 이게 현재 국면에는 단기적으로 뭐 일봉적인 측면에서는 소위 말해서 떴다가 하락하고 있는 오늘만 보자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추세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외부 변수도 있지만은 유가의 상승의 탄력 자체는 지금 한순간에 꺾이지 않는 요인의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제 마진의 V자 반등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게 그 유가를 확인하고 그 시기열을 두고 이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요인을 찾을 거거든요. 그 유가가 상승하면 이게 장기일지 단기일지 아니면은 이 요인에서 뭐 기관 매니저들은 펀드 편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는 소형주를 절대 편입을 할 수 없고 예. 거기에 관련된 뭐 수혜주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 그거를 찾다 보니까 뭐 S-OIL이 조금 더 낮고 현재 측면에서도 분할로 접근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S-OIL에 대한 그래도 적극적인 투자 의견을 주셨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결국 판단은 나의 몫이라는 것이 좀 주식장에서 외롭습니다만 네. 네,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최진욱 팀장께서는 지금 잡을 종목이 뭐가 있냐고 여쭤봤더니 극동유화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어떤 논리로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 추세가 굉장히 지금 잡히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작년 초와 좀 다르게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테마성을 좀 많이 띄고 있고 굉장히 지금 대형주를 지금 담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가치주를 판단해서 잡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지금 테마성을 띄고 있는 그리고 중소형주를 조금 전략적으로 투자 전략을 좀 잡아가지고 앞으로 지금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진 차트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다가가가지고 차트적으로 좀 많이 빠진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조금 매매 전략을 잡으셔가지고 가지고 가는 그런 측면이 지금 굉장히 좋을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극동유화 자체는 어떤 모멘텀을 보고? 지금 네.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매출 구성 자체가 지금 석유 유통이 거의 67% 이상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이 지금 이틀 내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고 매출이익이나 뭐 순이익 재무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이긴 한데 현재 뭐 석유 관련이나 해서 지금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시장 주도에서 좀 많이 비껴나가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 부분을 봤을 때도 21년 9월 그리고 뭐 22년 2월 달에 봤을 때도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준 상태이고 최근 고점 5,150원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보시게 되면 이때 당시에도 지금 뭐 봤을 때 매집 구간대에서 물량이 전혀 나간 모습이 현재로서는 차트적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 한 4,180원대 부근대는 지켜준다면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와줄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자, 저희 맞수한판 첫 번째 주제는 국제유가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래도 뭔가 좀 속이 시원하지 않으시죠? 저희 잠시 후에 이어지는 결정적 투자에서도 더원 프로젝트 홍성욱 대표와 함께 관련 이야기를 계속 나눌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는 대로 저희가 또 Q&A 시간에 바로바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수한판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의 상승과 함께 국제 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푸틴이 여기에 대해서 아 그러면 우리가 밀 수출 더 안 하겠다. 그리고 여타의 밀 수출 대표 유럽 국가들도 우리나라 자국에서 소화할 만한 밀도 없기 때문에 이제 수출 안 하겠다고 하면서 식량 대란, 밀 대란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주식시장에서 정유주들보다 밀 관련주들의 흐름이 오늘은 더 좋은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량 관련주 먼저 두 분께 탑픽을 바로 여쭤봤습니다. 자, 저희 최진욱 팀장께서는 고려산업, 이성욱 이사께서는 대한제분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이사님? 저희가 그 시장에 뭔가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는 요인을 가장 키로 놓고 예. 여기에서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요인과 비슷한데 수요 자체는 뭐 비슷하잖아요. 현재 비슷한데 그 밀 자체가 뭐 우크라이나 생산의 한 30% 글로벌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전체적으로 유럽 쪽에 그런 부분이 퍼센테이지가 높다 보니까 현재도 동일하게 그 공급적인 부분에서 촉발된 점이 있어요. 근데 유가와는 또 다르게 이게 포션 자체가 우크라이나와 그렇죠. 유럽 쪽이 더 큰 점이 있거든요. 예. 예.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게 그렇다고 하면은 그 먼저 선행해서 움직인 테마들이 또 있잖아요. 뭐 미래생명 자원이라든지 가능성을 두고 먼저 그 주가가 상승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동일한 아이디어입니다. 현재 측면에서는 실적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훨씬 낫고요. 왜 실적에 보탬이 되는 기업을 찾는 게 나은가고 하면은 테마적인 요소는 먼저 선행해서 주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전에 그 요인을 놓고 살펴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밀 생산 같은 경우가 3월부터 해서 이루어지는 점을 저희가 시장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선행해서 주가는 이미 테마는 상승을 했고 여기에서는 실적과 연계돼서 그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나을 것으로 보여서 제가 대한제분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예, 자 대한제분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자 고려산업 저희 최진욱 팀장께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거래되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차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네. 3개월 전에 차트에 먼저 선행적으로 반영이 되는 상황으로 우선 차트에 먼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고려산업을 뽑게 됐는데 이 고려산업을 우선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은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고려산업이 테마 정치적으로 좀 많이 엮여지면서 굉장히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리고 네. 뭐 홍정호 관련주, 최재형 관련주로 좀 묶이면서 좀 많이 빠진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뭐 사료나 곡물 관련해서도 지금 모멘텀 자체는 좀 많이 살려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조금 추가적인 단기 상승이 좀 많이 살아 있고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지금 물량이 많이 나간 모습은 현재 많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나와줬던 부분에 있어서 저점 대비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잡아줬기 때문에 지금 뭐 매물대 자체는 지금 뭐 3,490원에서 3,500원대가 굉장히 강한 매물대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많이 뚫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면서 슈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저희 식량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사님, 그 앞서서도 계속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이 정유주보다 아마 식량 관련 주식들이 더 오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전쟁 테마가 아니라 그 식량 위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이 네. 되고 있는 흐름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네.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극적 합의를 한다고 해도 식량 가격은 추세적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에 대한 시장의 어떤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가 좀 해소되면 좀 주가도 네. 지금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십니까? 아니면 앞서 SOIL처럼 관계없이 충분히 펀더멘탈만으로도 갈 수 있을 그런 주식으로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그러한 요인도 참고를 하고요. 네. 여기에서 저희가 대안제분이라든지 음식료 업종을 공통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하이트 진로도 물론 똑같은데 대안제분을 예로 들면은 이게 원재료 자체와 제품 가격에 그런 반영 시기가 6개월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그 상승한 곡물 가격을 6개월 뒤에 이게 제품 가격에 실제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 이게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할 때 대안제분의 주가 같은 경우가 시기열을 6개월 정도 이내로 두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러면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서 좋지 않을 수 있지 않냐라고 반문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스프레드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은 제품 가격이 동시에 그러니까 6개월에 10개월을 두고 상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제품 가격으로 전가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6개월에 10개월을 두고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 3분기의 실적은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이전 같은 경우에 뭐 저희가 시장에서 살펴보기로는 그 곡물 가격의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 이전의 요소는 음식료 업체들의 제품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미리 제품 가격이 상승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1분기 실적은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 근데 여기에서 원재료 가격을 제품 가격에 빠르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가 추가로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대안제품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해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좋습니다. 음식료 업종 안에서 그 전가를 못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원재료 비중이 특히 더 높고 제품 가격 같은 경우가 그 역으로 스프레드가 나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가 부진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톡으로 계속 종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소위 원재료 관련주들은 좋고 그 완성품 음식료 안에서도 완성품이라고 할까요? 네. 뭐 CJ제일제당, CJ 뭐 이런 종 오리온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 낙폭이 큰 것은 그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지금 뭐랄까요 완성품, 네, 식료품 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료 주들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안에서 저희는 오늘 고려산업과 대한제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맞수 한판 저희 세 번째 주제는 삼성전자입니다. 아, 넉 달 만에 다시 7만 원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노이즈가 좀 또 있었죠. 갤럭시 스마트폰이 성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 전 국민 네 분 중 한 분이신데 시장이 빠져서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데 삼성전자까지 또 논란에 휩싸인 만큼 저희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갤럭시 스마트폰에 대한 성능 논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저희 이성욱 이사님께서는 개선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최진욱 팀장께서는 삼성전자의 대응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입장문을 냈죠. GOS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서 송구스럽다라는 입장문을 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지가 저희도 관심입니다. 어떤 주목하고 계시는 포인트가 뭡니까? 우선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에서 네 곳 중에서 한 곳에 들어는 이제 한국인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총 두 곳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전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많은 변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대기업이기도 하고 그렇게 중소형주 기업들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변수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대응을 굉장히 잘했던 그런 기업들이기도 해서 제가 이제 대응에 좀 많이 주목을 하자고 했던 이유고 그리고 작년 이 반도체 관련해서도 컨센서스 자체가 리포트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좋았지만 이런 이제 리스크들이나 뭐 코로나 여파들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미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예. 그 말은 즉슨 이제 반도체들이 뭐 매출액이나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순이익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종목들이 많았지만 주가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기에는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관점에서 오히려 빠진다면은 오히려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삼성전자가 실제로 오늘 이른바 차트를 보면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네, 다행히 빠르게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성훈 기사께서도 저희 최진욱 팀장과 마찬가지로 개선될 것이다 라는 것에 기대를 걸고 계시네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는 가장 큰 부분은 뭐 글로벌적으로 일단 수급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매수를 해야 되겠다면은 뭐 매수 측면이 커지는 그런 수급 요인이 일단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파생을 해서 살펴보면 일단은 소프트웨어적 결함이라든지 제품의 리스크 발생은 언제나 좀 매수 기회로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완해서 또 업데이트해서 내놓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 자체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고요. 네. 이 요인을 제거하고 지금 IT 업총을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잖아요. 예. 특히 반도체 측면에서 고민이 더 큰 측면이 있는데 미국 기술주는 부진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요인이 그렇다고 하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주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를 찾아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지표가 수요 공급 요인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를 계속 추적을 하는 게 포인트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주가 상관계수는 SK하이닉스와 높고 SK하이닉스의 주가 상관계수 자체는 DRAM 현물 가격과 상당히 밀접하거든요. 근데 DRAM 현물 가격 자체로는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이 보였지만은 이 수요 부분에서 지금 그 1분기 이후로 갈수록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수요 부분이 많이 확보가 많이 그 충족이 돼 있다 보니까 DRAM 현물 가격의 반등 가능성이 선행적으로 높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합적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뭐 손절을 한다 그러한 요인보다는 매수 대응이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봤을 그렇군요. 때도 그 IT 비중이 30%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급락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해 나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망대로 정말 오늘이 바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진욱 팀장이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도 첫날 나와주셔서 네, 많이 좀 떨리셨죠? 아, 네, 아닙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말수 한 판 오늘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레드우드 파트너스의 최진욱 팀장,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